네, 안녕하세요. 선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길모어 기타에서 나온 클래식 T-EX-HS입니다. 우선 스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판매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컬러는 차콜 프로스트 메탈릭입니다. 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이 점 참조하시면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텔레캐스터 하면 우선 이쁘다라는 감상이 먼저 나오는데 이 기타의 경우가 딱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텔레캐스터가 흔히 말하는 텔레병을 유도하는 그런 기타여서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악기이지만 그 기대만큼 연주감이 편하지도 않고 원하는 소리가 잘 나오는 그런 기타도 아니다 보니 구매하면 텔레병이 치료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매니악한 악기입니다. 이 기타는 각져 있는 그 기존의 텔레와는 달리 팔이 닿는 부분이나 뒷면에 컨투어 처리되어 있어서 연주에 불편함은 많이 개선되어 있고 프론트의 험버커로 좀 더 두툼하고 따뜻한 느낌의 사운드, 리어의 기존 텔레캐스터의 싱글 픽업으로 텔레캐스터의 특유의 낑낑거리는 톤까지 사운드의 레인지가 좀 더 넓은 편이며 컨트롤 부분들이 심플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라이브 연주 시에도 미스 포인트가 적은 상당히 좋은 구성의 기타라고 텔레캐스터 매니아인 저는 좋은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렛 또한 니켈보다 마모에 강한 스테인리스 플랫이라 관리가 좀 더 용이합니다. 이 점은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산점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험버커에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전부터 많은 기타리스트들이 프론트 험버커를 장착한 텔레 유저가 상당수 있는 걸 생각하면 이 부분 또한 상당히 근본적인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50만원대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 웰메이드 기타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태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